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오늘 인피니티 워 네 번째 시간인데요. 니다벨리르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토르가 가우겔에게 구조된 뒤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니다벨리르에서 드디어 스톤브레이커를 만들게 되죠. 거기에 나오는 피규어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마블 레전드 3팩 소개해드리고요. 뒤로 이어서 핫토이 토르와 그루트, 로켓라쿤 합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블 레전드 3팩은 이미 그 리뷰 초반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제품들인데요. 캐릭터 3명이 들어있습니다. 토르와 로켓라쿤 그리고 그루트. 청소년 그루트죠. 장난심이 가득한. 한번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거 오딘 소드인 줄 알았는데 오딘 소드가 아니고 하임달이 들고 있는 칼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토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켓라쿤, 총, 그 다음에 청소년 그룹도 게임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영화의 고증과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나와가지고요.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라쿤은 먼저 보겠습니다. 토르는 이미 소개해드렸고요. 로켓라쿤은 합본이긴 하지만 이미 가오겔2에서 소개해드렸던 로켓라쿤과 거의 그냥 똑같아요. 코스튬의 색깔만 살짝 바뀌고 지금 보이는 총 정도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좀 가까이 살펴볼게요. 네, 뭔가 계속 막 재탕, 삼탕씩 형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입이 벌린 헤드는 없어요. 가오겔2에서는 벌린 게 있었는데, 그죠? 가동 포인트는 다 똑같고요. 조금 다른 거는 코스튬의 색깔만 다릅니다. 그리고 요거. 총이 추가되었죠. 단색은 아니고요. 여기에 금색이 살짝 섞여 있습니다. 참 티 안 나죠, 이렇게 보니까. 그거 외에는 그냥 은색으로 쭉 칠해줬어요. 손에 무기가 쫙 맞는다는 거. 딱 맞아요, 딱. 요렇게 보시면 이 손잡이에 정확하게 그립이 됩니다. 물론 이 총 무게 있다 보니까 제대로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거 팔 조금만 숙여주면 안 됩니다. 이쪽 손으로 파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느냐? 할 수 있다. 오케이, 다행이네. 요 정도 포징. 예, 요거 외에는 아이고, 근데 여기 손이 자꾸 빠질라 그러네. 이쪽에 팔이 얘가 작고 짧다 보니까 요 정도 외에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총은 따로 뭐 도색을 해주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오겔 2 버전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이렇게 다를 게 없죠. 코스튬의 색깔이 스트랩 부분이 이제 좀 진해졌다는 거. 이 권총 든 것도 똑같이 있어요. 그 외에는 이렇게 색감만 조금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루트로 넘어가 볼게요. 반항기 가득한 그루트입니다. 청소년 그루트죠. 게임만 주구장창하고 있고, 그죠? 스타로드가 뭐라고 한마디 했더만 아예 그루트 말겠고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반항기가 아주 나분한 그런 녀석인데요. 사실 뭐 1대 12 스케일에서는 청소년 그루트가 얘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에서 제품이 나온 게 없습니다. 반다이에서 프로토타입만 공개를 했는데 그 뒤로는 깜깜무소식이죠. 언젠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 프로토타입이 이제 양산품이 돼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무튼 굉장히 유일한 청소년 그루트이기 때문에 하나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좋죠. 그렇게 계속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그 로켓라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그렇게 계속 게임만 하면 내가 썩어버려. 네, 이렇게 마블 레전드 니다벨리르 팀 토르, 로켓라쿤 그리고 청소년 그루트까지 한번 봤습니다. 스톤브레이커를 만들기 위해서 고장난 장치를 직접 잡고 별의 힘을 버티다가 날아가버린 토르. 게임만 하던 그루트도 놀랍니다. 로켓도 달려와서 토르를 걱정하죠. 맛이 가 있는 토르. 스톤브레이커의 기본형이 완성되고 손잡이를 찾으려는 에이션트 말에 뭔가 결심하는 그루트. 그루트는 자기 손을 뻗어서 스톤브레이커의 손잡이를 직접 만듭니다. 이어지는 피규어는 핫토이 그루트와 로켓 합본입니다. 이건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미 리뷰를 다 해주셨던 건데 저도 이거 받고서 리뷰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근질근질 거렸거든요. 근데 드디어 하게 되네요. 자,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켓라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인상 쓰고 입을 벌리고 있는 헤드가 들어있네요. 자, 그루트의 헤드가 두 개입니다. 입 벌리고 약간 해맑은 얼굴, 네, 무표정인 얼굴 그렇게 되어 있고 손 늘어나는 파츠 하나 들어가 있고요.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위쪽에 보면은요, 이렇게 스러스트 위에 총이 두 자루가 들어있어요. 게임기도 여기 또 있긴 한데 게임기가 이것도 역시 영화의 고증과는 좀 다르고요. 또 재밌는 것은 나무 잔가지 파츠가 있어요. 굉장히 이런 것도 센스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라쿤입니다. 네, 핫토이 제품이라서 확실히 스케일이 달라지니까 뭐 디테일이라던가 프로포션도 훨씬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코스튬 자체가 PVC로 되어 있는 이런 플라스틱 뭐 비닐 소재가 아니라 정말 옷 소재 같은 거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리얼합니다. 관절도 훨씬 좋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리뷰해줘가지고 저는 일단 훑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갈 건데, 그래도 역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게 요 수염이 정말 수염 같아요.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난 이게 빳빳할 줄 알았는데 정말 수염처럼 약간 이런 느낌이, 이거 되게 징그러워. 약간 이런 결들을 굉장히 잘 조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색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윤기가 나는 듯한 이런 털 모양들, 이런 텍스처들 굉장히 좋습니다. 목도 확실히 뭐 잘 움직이고요. 이빨이 이게 물리면은 좀 아플 것 같아요. 이거 특히나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색깔까지, 잇몸의 색깔까지 굉장히 윤기나게 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고개, 뭐 가동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 코스튬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패브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워낙 조그마하니까 지퍼가 달려 있지는 않아요. 이런 스트랩 같은 거 굉장히 조형이 잘 되어 있죠. 팔도 어깨에 잘 돌아가고요. 엄청난 가동성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움직일 만큼은 움직이죠. 손목도 움직이고요. 이게 허리에 이렇게 벨트처럼 되어 있는 수납함,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줬습니다. 스틸도 살려주고 리얼한 느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수트도 이렇게 늘어나요. 보면 다리 이렇게 스판 끼가 있어가지고 늘어나고요. 이런 데는 살짝 레자 같은 걸 써가지고 가죽 느낌 나게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등에 요거 백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요 탈착이 되긴 하지만 요게 굉장히 클리어 파츠로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꼬리도 잘 돌아갑니다. 꼬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가동 범위가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빠지지도 않고요. 다리도 움직이고 무릎도 따다닥, 좌우로도 움직이고 발목도 이렇게 펴졌다가 오므렸다가, 근데 양쪽으로는 움직이진 않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는 뭐 굉장히 괜찮습니다. 요것도 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버클이 되어 있고요. 아주 뭐 좋아요. 멋집니다. 자, 무게 한번 들고 포징 잡아볼게요. 로켓라쿤입니다. 네, 역시 핫토이라 뭐 퀄리티는 보장이 되네요. 일단은 총이 그렇게 고증에 맞지는 않고요. 뭐 색감도 좋고 디테일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뭐 고증에 안 맞더라도 아 좋다, 아 멋지다,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퀄리티라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로켓라쿤이 다른 어떤 역동적인 포징을 하고 말 게 없어요. 제가 이게 스탠드를 놓고 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아서 이렇게 세워놨지만 스탠드에다가 세워놓는 게 사실은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 스탠드는 나중에 제가 사용해서 한번 세워보도록 하고요. 일단 요런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제 그루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핫토이 청소년 그루트입니다. 아주 길쭉길쭉하게 잘 뽑아줬네요. 뭐 일단 디테일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눈동자나 얼굴 표정이 그루트답습니다. 사실 마블 레전드는 작아가지고 그 표현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부피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지면은 두 배가 아니라 이제 뭐 제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존재감이 큽니다. 여러 가지 디테일들, 가동성 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얘들은 좀 커가지고 이게 한 방에 다 안 들어오네요. 헤드 볼까요? 헤드? 아, 얼굴 보십시오. 눈동자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상에서도 흰자가 없거든요. 탁한 색의 가운데 이제 눈동자가 그려져 있는데 그걸 너무나 잘 표현해 줬습니다. 이런 나무의 텍스처들, 그리고 끝에 푸릇푸릇한 것들, 여기 보면요 이런 디테일들, 나이트에도 살아 있습니다. 야, 이런 디테일들 아주 좋습니다. 가동성도 나쁘지 않아요. 깜짝이야. 이렇게 뭐 갈아낄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얘가 빠져버렸네요. 다시 한번 좀 잘 껴놓고 머리랑 연결된 쪽도 가동이 되고 요 밑에 쪽도 가동이 됩니다. 팔 부분도 네,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어우, 얇아가지고 부러질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런 디테일들 있죠. 와, 이 도색도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한 톤이 아니라 3개 4개 정도의 톤으로 이런 명암 처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팔은 뭐 이중관절은 아니에요. 이렇게 얇은 팔들은 대부분 이중관절이 안 되더라고요. 자, 손목도 잘 움직이고요. 가슴 쪽에도 볼 조인트 돼 있어서 가동이 자유롭습니다. 네, 하지만 체형이 이제 약간 이렇게 휘어있는 체형이다 보니까 배가 살짝 나온 느낌, 그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체형이 이렇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엉덩이도 이렇게 나무로 가려져 있게 잘 귀엽게 조형이 되어 있고요. 역시 등 쪽도 이런 줄기들, 이런 디테일들 굉장히 잘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고관절이 이렇게 연장이 돼요. 가동성이 확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막 많이 하긴 힘들고요. 왜냐면 요거 때문에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움직이는 거에 그 뭐 포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릎 조인트도 이중은 아니지만 접힐 만큼 접히고 양쪽으로 다 움직이고요. 발도 그렇습니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모르겠는 발, 발바닥 디테일까지 굉장히 잘해주네요. 오, 여기 보니까 마블 라이센스 표시가 발바닥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볼 조인트라서 잘 움직입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고요. 아, 얘가 너무 길어. 너무 길어가지고 한 번에 다 안 들어오니까 제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런데 이제 조인트가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 될 건 없고요. 요런 주의 표현들 아주 좋습니다. 포징 한번 잡아보도록. 뭐야, 깜짝이야. 네, 여기 볼 조인트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어우, 얘가 이렇게 쫄깃하게 만들지 아주 오랜만에 핫토인데. 다시 끼고 포징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역동적인 거랑 상관없는 게임하는 모습. 청소년 그루트는 거의 게임 중독 수준이기 때문에 게임하는 모습이 일단 떠오릅니다. 그죠? 네, 총 쏘는 그루트. 아, 굉장히 어색하네요. 물론 그루트가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총을 쏠 수 있고요. 뭐 손가락도 있고 다 하니까. 근데 영화에서 그렇게 싸우지가 않잖아요. 얘는 맨몸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총이 들어있네요. 핫토이가 컨셉 아트 위주로 초반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뽑다 보니까 컨셉 아트에서는 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총이 들어있는데 총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대로 한번 보게 되면 총 굉장히 퀄리티 좋습니다. 와, 이거 뭐 굳이 영화에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하이 퀄리티 좋아요. 뭐 그래요. 뭐 이런 그래도 하나 있으면 좋지 뭐. 예. 이 손 잡는 손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루트가 총을 쥐고 있는 건 어색하네요.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뭐 요런 포징도 지을 수 있습니다. 손 파츠가 요런 게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뭐 요 정도의 설정으로 포징을 잡을 수 있겠죠. 역동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루트가 할 수 있는 그루트만의 포징인 것 같습니다. 네, 얼굴 파츠를 한번 갈아껴 봤는데요. 네, 이거 굉장히 반항기가 가득한 얼굴이네요. 네, 이런 것도 10대 반항아의 얼굴 굉장히 또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또 제품은 핫토이 토르입니다. 토르 토르. 아, 이거 아주 뭐 굉장한 인기죠. 네, 특히 인피니티 워 토르가 지금 엔드게임 토르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는 아주 엄청난 인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토르 들어있고요. 여기 위에 보면 안대가 두 개 들어있고요. 스톤브레이커 민소매 팔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토르죠. 여기 건전지 라이트업 때문에 건전지 들어있고요. 네, 손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또 여기 번개 빠지직 빠지직 이펙트 파츠가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빨리 꺼내볼게요. 넌 토르 아니면 안 돼, 우리 햄식입니다. 토르는 그냥 햄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핫토이 토르는요 두 가지 모드를 할 수가 있어요. 각성이 된 버전과 각성되기 전 버전이 되는데, 각성되기 전 버전만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눈에 안대를 하고 있고요. 로켓이 새로운 눈알을 주기 전이고요. 네, 민소매 팔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스가르드 난민선이 폭파된 뒤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를 만난 그때의 모습인데요. 실리콘 팔을 넣어줘가지고 엄청나게 리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역대급 조형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발목이 조금 약해가지고 그 중심을 잘 잡아주지 못하면 자립이 좀 힘들다는 거. 그거 말고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제품이죠. 가까이 한번 볼게요. 네, 헤드 봅시다. 헤드 얘기가 필요합니까? 그냥 보는 그대로입니다. 아주 대단히 잘 나왔고요. 헤어스타일도 자연스럽게 옆에 이렇게 스크래치 난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살짝 측면 쪽으로 보면은 아, 뭐 그냥 햄식이에요. 크리스 햄스워스예요. 이 하관이 되게 두꺼운 거를 잘 표현해줬고 수염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 절개선이 조금 티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 자, 팔 한번 볼까요? 팔. 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만지면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말랑말랑해. 아, 뭔가 사람 피부 같아. 이 실리콘이라서 이 핏줄 나온 것까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야,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거 털. 우와, 털은 없어요. 털은 없는데 이 조형으로 커버를 해놔가지고 이 털 같아요. 되게 징그러워. 아, 요런 가죽 느낌들, 스트랩 같은 것들 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요게 이제 또 소재를 다른 걸 써가지고 방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펙트 파츠를 갈아 끼면 라이트업이 되는. 요거 덕분에 이 상체 부위에는 가동 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이게 통짜입니다. 이만큼이 허리 밑에 쪽만 돌아가고요. 이 위쪽은 아예 뭐 굽혀지거나 이런 게 안 됩니다. 게다가 목도 안 움직여. 이 머리만 움직여요. 목은 좀 해주지.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팔도 뭐 잘 움직이고요. 아주 스무스하게 잘 움직입니다. 조인트가 여기 라쳇이라도 네, 이렇게
뚜두둑뚜두둑 소리는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계속 놔두게 되면은 나중에 접혀가지고 이게 상태가 안 좋아져요. 실리콘이라서. 그래서 얘는 어떤 포징을 따로 짚고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디테일을 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힙 조형도 뭐 나쁘진 않고요. 특히 이제 바지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 이 요런 것들이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은 약간 이게 이제 갈라지면서 부스러기가 생기고 막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광택제라던가 마감제를 또 한번 칠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다리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쪽은 살짝 스판기 있는 다른 소재를 덧대어줘서 뭐 괜찮습니다. 아주 이게 실리콘 팔에다가 뭐 옷을 입혔기 때문에 관절이 보일 일이 없죠. 다리 쪽도 네, 이중관절이라서 이렇게 접힙니다. 앞쪽으로 뒤쪽으로도 조금 이제 무리가 좀 있죠. 아무래도 옆으로도 많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발목이 잘 돌아가는데 이게 장화가 연결이 된 게 아니라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면 이렇게 살색이 보이죠? 이렇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그래서 가동성이 나쁘진 않은데 이게 자립할 때 조금 힘이 덜 받아요. 그래서 자빠지기도 합니다. 이 발바닥, 오, 여기도 마블. 원래 햄시기가 키가 큰데 그만큼의 비율이 안 나와서 대부분 요즘에 발목을 연장해 줍니다. 그리고 무릎도 굽혔을 때에 별 문제 없도록 여기도 약간 스판기 있는 다른 재질로 마감 처리를 해줬습니다. 아주 멋져요.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네, 요런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실리콘 팔이 이제 막 격하게 접히지가 않기 때문에 가드가 잘 안 올라가네요. 역동적인 거는 불가능합니다. 상체 쪽에서 뭐 거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역동적인 자세는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뭐 존재감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토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딱히 뭐 포징을 엄청나게 하지 않더라도 12인치는 워낙 또 리얼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존재감만으로도 아주 멋집니다. 뭐 이렇게 놔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Thor. 네, 오늘은 인피니티 워 4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토르와 그루트 그리고 로켓 라쿤까지 찍어봤습니다. 드디어 핫토이를 제가 개봉해가지고 리뷰하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짧게 리뷰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 또 점차적으로 다른 데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블 레전드와 핫토이의 콜라보, 요거 참 재밌습니다. 같은 캐릭터인데 스케일이 다르게 그리고 또 포즈는 똑같게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은 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남은 또 인피니티 워 피규어를 가지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항상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